쌍둥이 소리. 요즘 그냥 쌍둥이 사주가 많이 올라와. 이게 이제 쌍둥이 언니예요. 제가 쌍둥이 언니 사주 기준이에요. 대운은 이 대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사 경진이 나오고, 그다음에 동생은 합신을 쓴다 했잖아요. 합신을 써. 근데 이분이 미국에 거주해. 미국에. 미국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캘리포니아 신호 힐스에서 산다. 미국에 가실 분들 가보셔. 거기서 사세요. 직업이 뭐냐 했더니 레스토랑 웨이트리스트라면서 점을 봐줘. 점을 보는데 작년에 신축년에 신병을 크게 앓았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국에 와서 내림굿을 받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살아요. 거기서 살면서 손님들 오면 가끔 점사도 봐주고 자기 이제 직장이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쌍둥이 사주 왜 동생이야? 언니하고 동생인데 대운은 이 사주 대운 그대로 언니 사주 그대로 그리고 사주 팔자는 합신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풀면 맞아야 돼. 거의 맞더라고. 요즘 이제 쌍둥이 사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사주 할 일이 뭘까? 사주. 혹시 동생은 사주. 남기는 을목기운 그렇지. 목을 푸는 을목기운 사주잖아요. 목이 돈이란 말이에요. 을이 이렇게 근이 있으면 약초죠. 네. 약초인데 여름에 정화로 키우는 거야. 여름에 정하니까 이 을목이 타지는 않아요. 하국이 아닌 이상. 그런데 을목은 좀 마르겠죠. 네. 말라가겠죠. 그게 근데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은 미토는 사막토예요. 열사토고 사막토고 이 뜨거운 사막토에서 을목들을 키워. 이런 사주는 어떤다겠어요? 생활력, 적응력 강하다, 굉장히 적응력. 강하고 의지가 강해요.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분이요. 이렇게 보니까 또 음팔동이 됐잖아요. 네. 여기는 양팔동이잖아요. 양팔동, 음팔동 된 거예요. 음팔동은 굉장히 끈기가 있어요. 실속파들이 많고 끈기가 있어요. 끈기가 있으니까 끝까지 좀 가는 성향이겠지. 근데 여러분은 좀 타겠죠. 자, 그러니까 미토는 아파트. 미국의 아파트인지 모르겠으나 아파트 두채 이상. 근데 두채 이상. 그래, 두채 이상 있었대. 근데 좀 부모를, 미국에 부모가 와가지고, 부모 한채 사준이라고 팔아서 부모 주고 어쩌고 지금 없다 그러더라고, 한 채도. 지금 한 채도 없다 그래요. 두채 있었대, 있었어. 그 다음에 묘랑 글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은사 집착, 지차 암기. 그래서 이분이 근데 을목이 천간에 투출했어. 그렇게 굉장히 그쪽에 강하죠. 그다음에 손가락이죠. 네. 손가락 기술이 투출했어. 그렇게 손가락 기술이 뛰어나니까 뭘 꾸미고 장식하고 이런 건 잘해요. 또 묘가 현침살이잖아. 그래서 이분이 특기가 뭐냐? 뜨개질 아주 잘해. 뜨개질을 아주 잘해서 인형을 만들어요. 인형을 만들어서 시중에 팔면은 그 돈이 자동적으로 소아암 병원 전문 재단에 들어간대요. 전부 기부가 된대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잖아. 약초니까 할인을 부르는 거야, 할인을. 약초니까 사람을 살리는 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많이 만든 즉시 대금이 자기한테 온게 아니라 그 재단으로 입금이 된다더라. 그러지. 미토가 음식 솜씨죠. 네. 음식 솜씨도 굉장히 좋다는 거, 요리도 굉장히 잘해. 근데 신금이 을목을 치면은 항상 머리가 굉장히 예민하다 그랬죠. 네. 머리가 비상하고 예민하고, 비상하고 예민하고, 비상하고 예민하고. 자, 이 사주에서 핵이 뭐일까? 축토.
축토잖아. 축토가 그나마 조우를 해주잖아요. 축미충이라고 보지 말고. 올해 말년복도 있고 자식복은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 또 운시도 신이잖아요. 신이 이게 뭐예요? 신침산이죠. 수지침, 역학, 미스터리물, SF. 뭐 근데 이분이 SF물을 엄청 좋아해. 미스터리물하고 신을 받아서 그랬다기보다도 엄청 좋아해. 자, 그런 형상이고 성격도 굉장히 예민하고. 근데 여자들은 일지 화계에다 화계 타보면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계 세 개 났잖아요. 일지에다가. 화계니까 뭐 영화를 덮어버리니까 부귀 영화를 덮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외로움을 타. 근데 결혼을 언제 했냐니까 22살 대학교 재학시에 해버렸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했어. 딸을 둘이 낳았어요. 딸을 둘이 낳았는데 34살에 이혼을 했어. 34살에. 딸 둘이 낳고 34살에. 한번 이제 나중에 이것은 공부 차원에다가 물어봤는데 본인이 다 자기 일생을 얘기를 해줬어요. 왜 해줬냐면 내 사주 유튜브 좀 올려주라고 미국서 보겠다고. 그래갖고 자기 그 일생을 쭉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또 46살에 재혼을 했다든가 46살에. 재혼을 했는데 여기 있다. 34살에 재혼을 했어. 34살에 재혼을 했고 46살에 또 이혼을 했어. 아니 49살에 이혼했다. 34살에 재혼, 49살에 이혼. 그러고 이혼이 마흔 34살에 하면서요. 46살에 미국으로 갔어요. 46살. 그래갖고 지금 현재까지 미국에서 살아. 그 혼자 사냐 했더니 미국인하고 동거한다더라고. 그저 호적이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동거. 22살에 딸이 둘 있어. 좀 대학교 다니면서 결혼한다는 것도 뭐 그렇게 쉽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도 엄청 책을 많이 읽었대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자. 선생님, 저기 22살에 결혼이고 이혼은 몇 네. 살이에요? 이혼이? 이혼은 29살. 아, 29살에 이혼. 29살 이혼하고, 그 다음에 34살에 재혼했고, 49에 이혼하고, 46세, 미국에서 이혼했겠죠. 미국에 46살에 미국에 가고 이혼하고 나서 지금은 미국인하고 동거 중. 어릴 때부터 책을 엄청나게 읽어가지고 공부도 아주 잘했다 그래요. 잘 오고 내가 이제 집두 채, 약초 키우는 사주, 할인업을 해라 이런 거 전반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이제 곁들여서 지나간 광고를 쭉 얘기해 준게 유튜브 올려달라 그랬는데 또한 가지 또좀 웃기는 게이 상황이에요. 이분이 두달 전에 꿈을 꿨는데 하얀 도포를 이번 사람이 경찰이 미국에서 붙잡 양쪽 팔에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이분이 배심원으로 앉았대요. 배심원으로 앉아가지고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살려줬어. 배심원을 쓰면서 경찰이 팔을 놔주더래. 그래 아니 그러기 전에 이제 이분이 물었대. 그 잡혀온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할말 없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당신은 4년 뒤에 크게 발목 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시계 알람 소리가 나서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꿈을 꿨는데 그때 하얀 도포를 또 입었는데 가운데 검은 띠를 두르더래. 근데 옛날식 탁자에 앉아 있는데 붓도 있고 벼루도 있고 옛날식 탁자에. 하고 이 사람한테 네 사주를 봐주겠다는 거야 또. 그러더니 너는 88세에 폐렴으로 죽는다. 그러기 전에
세상의 빛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많이 베풀어라. 근데 이제 똑같은 할아버지, 그래, 그 할아버지가 누군가 했는데,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도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 내가 나오더란 거야. 아, 근데 내 얼굴이 똑같은 게 크게 나온 얼굴하고. 야, 그 전화번호를 알아가고 나한테 전화 상담 신청 온 거예요. 그래, 내가 도폰 입은 노인이 미국 가서 한 거야, 내가. 내가 미국서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인연이 돼서 이분이 나한테 전화 상담을 해갖고 해줬어. 그리고 이제 운시도 신금, 여기가 사가 있으면 효심 있고, 또 사람이 성실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 이제 53세니까 정축대운이잖아요. 정축대운은 조가 해결됐어요. 월지 총사잖아요. 근데 이제 의뢰대운이 문제야. 의뢰대운에 해묘미 목국을 짜버리면 어떻게 될까? 을목 두개 있고 해묘미 목국에 목다식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의뢰대운에는요, 심혈관 질환을 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 전에는 언제 잘 나갈까? 특히, 이제, 특히. 특히, 지금 이분이 몇 살이야? 53세 맞는데, 특히 병자대운에 잘 나가. 왜잘 나갈까? 병자대운에. 다미토. 그렇지. 잠이토로 되고 병화가 뜨잖아. 겨울이잖아. 겨울에 병화가 좋아, 안 좋아? 물론 좋아요. 정화도 좋지. 난로니까. 거기다 잠이 진토로 변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자대운에 일생일대로 잘 나갑니다. 이때 돈을 잘 벌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했는데, 자, 근데 인성이 없잖아. 인성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좀 즉흥적이잖아요. 즉흥적으로 일을 깊이 생각을 하는 거고. 이분 또 그런 성격이 있다. 무슨 일을 가다가도 생각나면 바로 저질러 버리는 성격이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있고. 자. 그래서 병자대운이 아주 잘 나가는데, 그러면 집이 두 채가 없어. 그러면 사주 자체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부친이 미국에다 땅을 사준 게 있는데 10에이커래, 10에이커. 그래서 나는, 우리는 평방을 쓰잖아, 평소에. 우리는 단위가 평을 쓰다가 좀 평방미터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럼 10에이커면은 몇 평이나 돼요? 그랬더니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 나중에 문자가 왔어. 그 카톡으로. 우리 한만 돈 평. 만 2,241평이야. 와. 10에이커가. 네. 근데 이것이 땅을 사놓은 지가 15년 됐대. 부친이 사준 대. 근데 이게 옆에까지는 상업적으로 됐대. 상업적으로 됐는데 15년 동안 세금을 낸 거예요. 미국은 재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네.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 세금 낸 일이라고 정신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이게 이제 옆에까지는 상업적으로 하시니까 이거 상업적으로 포함되기만 기다리고 계속 세금 넣어준 거야, 이게. 이거 미래를 보고. 그러면 병자대운 이것도 아마 상업적으로 나가서 큰돈 벌겠네, 내가 그랬어. 그렇지. 잠이 또 옥토로 변하잖아, 병자대운에 아주 뭐 여러모로 잘 나간다. 잘 나가. 근데 이제 그뭐 언니란 말이야, 언니. 언니는 어떻게 될까? 언니는 사주가 어떻게 돼? 5월이잖아. 네. 5월에 신자진 주니까 이게 해이잖아. 그렇죠? 네. 근데 봐. 이 경금이 임생 금생수가 돼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이 경금이 안 돼서. 경금도 만 화에 이 병화에 경금 녹아버렸잖아. 만일에 화가 그렇지 강하지 않았다면 5월에 병화도 경금을 녹이죠. 네. 여기서 임수를 체리는 해야 되는, 뭐, 이제, 담금질을 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강하니까 금이 녹아서 물이 됐죠.
금이 녹아서 물이 되면 뭐가 돼? 노이로제. 금이 녹아서 물이 되면 금이 형질이 변경돼서 어쩐다 그랬어요. 아직 그거까지 안 배웠겠네. 우울증, 노이로제. 우울증, 노이로제. 신이 들리기도 하고 신. 폐병, 폐렴. 금이 녹아서 물이 되면 형질이 변경돼 있으니까 그 정신 이상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 그런 이 사주가 언니 사주가 그렇단 말이에요. 또 임수가 적수 오건됐죠. 네. 적수 오건됐잖아. 임수가 말랐는데 뭐가 말랐어? 경금한테 식신이, 여자한테 식신이 유방도 된다니까. 유방이 바짝 말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언니는 2017년 정유년에 유방암 수술을 했더라고. 유방암 수술. 그 다음에 작년에 2021년이죠. 작년에 폐암 수술을 했어요. 똑같은 형제지만 이 사주가 그렇잖아. 임수 녹았어, 경금 녹았어. 그래서 2017년에 유방암 수술, 2021년에 신축년, 작년이지. 작년에 폐암 수술하고. 근데 어렸을 때 봐봐. 신사대운을 탔으니까 화가 강했잖아요. 그리고 심장 판막증을 알았대. 11살 때부터. 그리고 공부를 못했다는 거야, 언니나. 어렸을 때 보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이 술이란 글자가 암의 글자라고 했죠. 네. 신사대운에 화가 강해지잖아요. 사실 기문에 화가 강해지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쪽에 병이 와. 일단은. 그러고 나서 약한 쪽을 친단 말이야. 화가 병이 왔잖아. 화. 그래서 심장 판막증을 알아가지고 공부를 못한 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몸이 약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산 거, 언니는. 이 사주 자체가 그러잖아.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정유년 유방암 수술이요. 21년에. 작년에 폐암 수술이요. 같은 쌍둥이 형제라도 사주가 이렇게 합신을 본데 이렇게 천지차이 차이가 나버린 거야. 완벽하게. 여기는 그래도 아픈 데가 없어. 아픈 데는. 근데 만일에 미미가 있으면 중풍에다가 당뇨인데 해자축한 해결이 되어버린 거야. 저거 해결되니까. 그래서 이제 만일에 사오미로 간다 손 치면은 딱 중풍에다가 뭐겠어? 당뇨잖아. 마른 당뇨인데 대운이 해자축 조우가 해결되니까 이건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80 몇 살에 88세 죽는다고 그러게. 그게 선생님이 예언하셨다고요? 아니 꿈에 네가 나타났던 거요. 난지 몰랐지. 몰랐는데 똑같이 도포를 입고 나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얼굴이 인상 깊었겠죠. 근데 우연히 차 타고 가다가 핸드폰 유튜브에 보니까 아, 느닷없이 내가 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얼굴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그 수소문했고 나한테 전화가 왔다니까. 유튜브에 가지고 상담을 했어. 이제 보이스톡을 해요. 유튜브를 나는. 가끔 보는 분 아니에요? 응? 선생님 유튜브를 가끔 본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을 처음으로 봤다 그래. 아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내가 핸드폰이 아니 그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갖고 이제 나는 예고가 걸 때 보이스톡으로 상담하거든. 돈 안 들잖아. 근데 요즘 미국에서 갑자기 많이 또 들어왔는데 상담이 하나. 옛날에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어.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많이 들어와. 근데 그렇게 미국에서 막 사진도 찍어주고 보내줘. 어떤 분은요 집안에 막 사슴이 몰려 있더라고. 야생 사슴이. 그래서 찍어서 보내줘. 미국 오면 좀 연락도 해주라고. 그런데 내가 미국 갈 일이 없네. 미국 가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주도 같은 쌍둥이 사주지만 언니하고 동생하고 이 차이가 이렇게 난데 이 사주대로 딱 사는 거야. 이 사주라는 게 기가 막혀. 우리가 사주를 응? 일란성 쌍둥이. 그렇지. 일란성 쌍둥이지. 여자. 똑같이 여자. 근데 사주가 몇 프로 맞을 것 같아? 사주가. 우리 선생님 사주 몇 프로 맞을까? 70%. 70%? 80%. 응? 80%. 80%? 네. 아니, 그걸 90%요.
누가 내 저 통계 낸 사람이 없잖아요. 주변에 산, 주변에 사시는 거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나는요 사주 100%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못 풀 뿐이야. 실력이 내가 실력이 40% 맞는다는 사람은 그분 실력은 40%뿐 안 돼. 80% 얘기한 분은 80%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70%면 70%. 어떤 분은요. 또 78%라 그러더라고. 지구의 물이 78%란 거야. 근데 사주는 100%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사주를 못 풀 뿐이에요. 거의 완벽하게 맞아가. 완벽하게 맞아가. 되게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들도 참고 삼아서 보면 딱 운이 그렇게 죽을 운이 오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논리상으로 죽을 운이 아닌데 죽은 사람도 있긴 있더라면은 되게 그래요. 그래서 사주는 100% 맞는데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100%는 못 맞힐 뿐이에요. 못 맞힐 뿐. 근데 100%는 맞힐 수가 없어. 맞힐 수가 없어. 왜냐면은 왜 맞힐 수가 없을까? 쌍둥이도 이렇게 다른데. 맞힐 수가 없어. 저 지구가 자전을 하죠. 자전을 하잖아.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려? 24시간. 24시간에 1440분이에요. 거기에 시간으로 치면 86,400초야.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돈다는 건 360도야. 그렇죠? 360도인데 24시간, 1440분. 그러니까 1분에 4도가 움직이는 거야. 1분에 4도가 움직여. 자전. 그러면은 이 사주 팔자는 우리가 12지주로 나눴는데, 그걸 더 컴퓨터로 하면은요, 초당으로 해야 돼. 초당으로. 초당으로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분당으로만 쪼개도, 분당으로만, 초당으로 새 우주가 변하잖아. 안 그래? 아, 초당으로 지금 부는 바람하고 1분 1초 뒤에 부는 바람하고 다 다르다니까. 공기가 다르다니까. 그래 변화가 엄청 무쌍한 거야, 이게. 근데 1분 변화인데 4도면 1분 사이에도 이 지구 전체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 변화. 그러면 1분 단위로 만세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실을. 근데 우리가 편의상 몇 개로 쪼갰어? 2개. 12개로 쪼갰잖아. 12지지. 아니로. 그렇게 12지지 우리가 2시간이죠? 네. 2시간 안에는 지구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다.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잖아. 우리가 100km를 자동차로 몰고 가면은 시속 27m요. 근데 지구가 자전은 그 속도는 얼마인지 알아요? 지구 자전은 속도가 30km야. 우리가 느끼지 못한 거예요. 워낙 우주가 크기 때문에. 페이트엑스가 300km면요. 300km잖아. 초속으로는 87m를 달리는 거예요. 300km면. 근데 지구가 자전 속도가 30km란 게 초당 30km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워낙 천체가 높고 우주가 넓기 때문에 돌지 뭐 많이 우리가 뺑뺑 그렇게 돌면 머리 다 돌아버리지. 다 돌아버려. 죽고 엉망진창 되어버리지. 어마 크니까 우리가 못 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만세를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12지주로밖에 못 나눈 거예요. 그러면 뭐 12,000지지를 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12,000 동물이 없잖아. 그래서 편의상 쪼개놓은 거야. 그래서 맞을 수가 없어.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도 똑같은 부모에서 나와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절대 인생 갖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100% 맞힐 수가 없는 거야. 맞힐 수는 없지만은 사준 100% 맞아. 우리가 못 맞힐 뿐이야. 못 맞힐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 100%를 목적을 목표를 100%를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100%. 엊그제 상담 오실 때 손님이 자기들이 공부를 좀 하는데 업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야 그랬더니 나무 운명을 봐준 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잘못 봐주면은 얼마나 업을 짓는 일입니까? 그래서 선생님 마인드가 됐네요.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로 공부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렇잖아. 자, 아까 누가 질문하셨는데? 선생님 질문. 언니는 44 대운에 조 해결이 안 됐나요? 정축에? 정축에? 네. 언니는 자세히는 얘기를 안 했지. 근데 언니 대략적인 병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는 모습도 내가 물어보지를 못했어. 언니 거서 본인이 사주고 단 그 언니는 이러이러한 병을 알았는데 그러냐고 물어서 이제 답변을 해줬을 뿐이고. 자, 47 정축 때문에. 정축 때문에 어쩐다고요? 조가 해결이 되면 아, 그렇지. 좀 그건 맞아. 정축 네, 때문에 해결은 되지요. 근데 축이 온다고 해서 일시 해결은 되기는 그래도 되겠다. 임수가 있어서 되겠나. 물론 정축 때문에 해결이 되겠죠. 근데 이 정축 때도 임수도 합권을 시켜버리잖아. 그러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정축등부터 여기도 조가 해결되니까 괜찮아요. 이 사주는 임수가 있어도 임수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화국에 증발했고 이 자수도 좌우충에다가 이 임수가 증발 여기에 병자가 아니라 임자 같으면 조가 다 해결돼서 병 없죠. 근데 임수 자수 있으나 마나잖아 이 사주에서. 그러니까 몸이 아플 수밖에. 항상 오행은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운 나쁨 한 방에 푹 가는 거라니까. 운 나쁨은 종합병은요 한쪽으로 치우친 오행들은 균형을 잃어버린 사주들은 그래요.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들은요 여기는 전부 화로 치우쳤는데 치우친 사주들은 대인관계도 별로 안 좋습니다. 성격도 편고되는 거야. 오행이 편고되면 성격도 편고돼. 한쪽으로 편고되어 버리면. 또 질문.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천간에만 화기가 강하고 지지에 화기가 없어도 그걸 강하게 보나요? 천간은 화기가 있고. 예, 많고. 예를 들어 병정이 좀 두세 개 떠 있고 이렇게 오화가 두 개 다 지지에 그러니까, 없을 때 선생님, 술도 없을 때. 화가 어느 계절이냐에 중에 화가 필요한 계절에. 자, 해자축에 겨울에 태어났어. 네. 겨울에 태어났어. 천간에 병정화가 있어. 내가 일간이 병정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네. 무토도 자, 있고. 예. 신유술부터 축월까지는 화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합니다. 필요하단 말. 근데 천간에 네. 화 병정화가 있어. 병정화에다가 무토도 있고. 아니, 예, 예. 그러면 사주 전체를 놓고 봐야 돼. 아요. 날로래서 신월부터 추월까지는 화가 필요한 계절에 계절은 맞죠. 네. 그러면은 천간에는 화가 있어 병화든 정화든 간에. 근데 지진은 화가 없죠. 그럼 어쩌겠어요? 밖에 사회생활은 나는 따뜻하고 좋아 잘 나가. 근데 집에 오면 엄마는 그냥 엉망인 거지. 냉골 집안이고 이런 현상이고. 또 천간에는 화가 하나도 없고 지진은 있어. 그러면은 네. 밖에서는 별 볼일 없어도 집에 오면 따뜻한 거예요. 네. 이렇게 봐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 계절에 따라서 보라니까. 뭐 네. 아까도 뭐 내가 지나가는 투로 했지만, 자 이민년에 간목의 운세. 그 말이 되냐는 얘기야. 간목도 무엇을 깔고 있느냐, 일지 무엇을 깔고 있느냐, 계절이 뭐냐, 또 사주 팔자 전체 그림을 보고 얘기하지. 이민영 감옥 똑같냐고. 대한민국 5,500만 국민이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안 그래? 네. 또 뭐 또 네. 지금 5월인가? 5월의 운세가 어디 있어? 5월의 운세가.
안 그래? 일주별로 하는 일이 다 다르지. 오로 와도 하곡을 짜는지 이게 조우로 해결해 주는지 다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단적인 것, 단편적인 공부를 하면 안 돼. 아주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입체적으로 해야 돼. 입체적. 사주 팔자문은 연월로도 보고 일시로도 보고 천간은 천간, 지지는 지지. 그래서 계절, 대운에다가 세운에다가 해서 어떤 변화를 주는지 이런 걸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지. 네. 선생님. 병근이 근이 없기 때문에 병자로 일간 대행해서 보면 안 됩니까? 여기? 네. 그래, 그렇지. 이럴 때는 또 병자를 일간 대행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잘했어요. 자, 어쨌든 병자로 보더라도 임수 살았어, 못 살았어? 경금 죽었어, 못 살았어? 다 죽잖아, 병자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병자로 보더라면 양인, 양인에다가 고지, 모조. 본인은 성격 굉장히 강하겠죠? 네. 그렇죠. 성격 굉장히 강하잖아. 고지 엄청 세고 성격 강하고 아주 뭐, 양인이잖아, 양인 출. 일간 대구로도 봐요. 근데 내 몸은 임수하고 경금은 망가져 가고 있다니까? 임수하고. 자, 지금 벌써 망가진 거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유년에 유방수술하고 예? 심장에 유방수술하고 또 심장 편막증 2년에 신축년에 폐렴 수술했대. 폐렴. 폐암 참 폐암 수술했대. 아, 수술을 암 수술을 두개 했으면 우리가 상상이 가잖아. 그 얼마나 힘들었고 그 과정 우리가 뭐 지금 상태를 보지 않더라도 상상이 가지. 그러니까 같은 똑같은 시에 태어나서 좀 먼저 태어나서 언니 난 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운세가 바뀌어버려. 인생 자체가 완전 바뀌어버리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천체의 변화라니까 우주 이런 변화 1분이라고 해서 같을 수가 없는 거. 1분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준다니까. 선생님 신축년에 수술은 하긴 했어도 그래. 이사주가 신축년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죠. 뭐가 일단 해결되니까. 네. 만일에 그런데, 만일에 축이 고 묘지 겨울이 아니고 예? 겨울이 아니고 이 여름 대운이 올 수도 없겠지. 5월에 태어났으니까. 예? 근데 만약 화가 강해진다든지 뭐 어떤 그 조건이 안 맞았으면 조우가 안 됐다고 했을 때 조우가 안 됐다면 수술 결과가 좋을까? 안 좋겠죠. 네. 그래도 조우가 해결됐잖아. 그러니까 그나마도 괜찮은 거지. 대우는 그나마도 뭐 안 좋은 일이 갈 수도 있잖아. 운이 조우가 해결 안 됐다면. 선생님 대우는 좋은데 올해 지금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인호술 해서 화기가 강해지면 그 대운을 우선적으로 봐서 괜찮아? 아니지. 대운은 환경은 좋다더라도 이민년은 무시 못하는 거야. 인호술 화곡되면 어떻게 되겠어? 화기가 강해지죠. 임수 죽고 경금 죽고 금년이 굉장히 힘들겠지. 그거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금년이 안 좋지. 안 좋기는. 인호술 화곡되면 살 것이 뭐가 있어? 살 것이 뭐가 있어? 병화 임수는 그대로 끝나는 거지. 안 그래? 자는 조격에 걸려 있죠. 힘들어. 금년에는 좀 우리가 남은 인생 갖고 얘기할 거는 죽음,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생사는 뭐 생사 열다꾼 염라대행 가지고는 우리가 장려 주냐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주 보신 분들이 나한테도 오는 경우가 있어. 제가 단명사주라는데 단명이 맞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던가요? 딴 데서 보면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뭐 염라대왕이야? 너무 나무 사주 놓고 단명사주라고?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언니 사주에
저기 정축 대운 말년에 신축년이 들어 작년에 들어왔을 때 축이 경금일주로 봤을 때 축이 묘지라 그래서 그렇게 병이 왔을 수 있나요? 수술을 하고 폐암 수술 신축년에 폐암 수술을 묘지라게 수술한다고 보면 안 돼. 여기서 축술형을 봐야지. 아기당 수술이잖아. 아 축술형으로 보나요? 그렇지. 형이 수술이지. 또 질문 있을까? 더 질문 없죠? 이 사주에 대해서는? 네. 나 위치가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기 그조는데 자기 사주 좀 올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질문 또 우리 제보다 우리 수강생들한테 풀어주면 공부 자료는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 이분이 이렇게 확인을 받았잖아. 남들은 네. 자기 사주 안 가르쳐준 사람 많어.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 사주 공개하고 공부 자료를 쓰라고 했더라니까. 할인업이야 그게. 네. 역학인들이에요. 사주 자기 사주 물어보면 안 가르쳐준 사람들은 역학 공부할 자격이 없어. 자기 것도 오픈 안 하면서 남의 걸 보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 선생님. 안 좋아 안 좋아도 좋고 안 좋고 어디가 있어. 선생님. 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요. 예. 선생님이 지금 그 뭐 선생님이 예견하지 않은 선생님의 명예가 지금 뭐 이렇게 외국에서도 그렇게 예. 저 전화도 오시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 선생님 54대 대운이 신대운 아닌가요? 선생님 선생님이요. 소선생님. 어, 맞아. 나 54가 임신 대운이죠. 그리고 64대 대운에 유대운이라서 선생님이 건강에 유념을 하셨다는 건가요? 예? 유대운이라서? 유대운이라고 어쨌다고? 어, 그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고 계셨었다고. 전번에 스텐트 시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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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그건가요?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네, 안 하셨잖아요. 네. 예. 네. 그럼 신대운이 지나면 신축을 기몰해진다고 네, 하셨었잖아요. 근데 선생님 네. 사오미 대운은 어찌셨나요? 보면 선생님도 화가 많잖아요. 사오미 대운에 내가 화가 많잖아요. 네네. 내가 화가 일간 대행으로 화를 쓰고 적국에서는 종살격이겠죠. 사오미 대운 화가 강해진 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화에 정했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잘 나갔지. 그 자세한 거 알려면 개인 면담을 알려줘야 되는데 전 세계인들한테 뭐 알려줄 수 없지. 근데 임신 대운에는 네네. 나한테는 최악이에요. 대운상으로. 아, 아, 예, 예. 그래서 임신 대운에는 역학만 공부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그 다음에 개유 대운은 좋을까 안 좋을까 똑같이 수금인데 개유대운은 좋아요. 괜찮아요. 개유는 개유대운하고 임신대운은 천지 차이죠. 그렇죠. 극과 극이에요. 네네. 이거는 적소군. 임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거는 개수는요. 적소군. 오히려 불이 활활 났던 물 한 바가지 찌그러지면 불이 더 일어난 양상인 거예요. 개유대운은 천지 차이로 달라요. 같은 수하고 금이라 하더라도. 선생님 내 사주 알아요? 저번에 저 강의 하실 때 적어놨군요. 아 그래 나는 나 다 잊어버려. 아 선생님하고 저하고 일주가 같아요. 아 경술 일주? 네네 그래서 적어놨어. 그럼 언제 기회 모임을 해야 되는데. 경술 일주 모여라 한번 모이세요. 네. 경술 일주 아닌 분은 섭해요. 뭐 아니 그 뭐 원국의 경술이 어디가 있든 간에 있는 분들도 업적으로 참석하세요. 선생님 경술 일주끼리는 합이 좋나요? 경술 일주끼리. 예, 합이 좋나요? 만나면 이렇게 제자 아니, 사이로 합이, 만나거나. 합이란 건 전체를 놓고 봐야 되고. 네. 어찌 됐든 내 사주의 한 주가 상대한테도 있으면 인연이 있는 거예요. 네. 아, 경술이. 일주가 경술이 아니라도 연월일시 어디에 있든 간에 경술이 있으면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부부간에도 남편 사주하고 부인 사주하고 일주가 하나라도 같으면 인연이 되는 거야.
한 기둥이 어디가 있든 간에 네. 연월이 씨 어디가 있든 간에 한 기둥이라도 같으면 인연이 된다니까. 네. 근데 일주가 같으면 더 인연 되겠지. 왜? 공망이 같기 때문에. 일주가 같으면 공망이 같으면 전생 인연이라 그랬죠. 네. 또 합은 안 좋은 거요. 합은 안 좋아. 자, 상대가 을묘일주야. 일개가 묘설 합해갖고 좋다 그러죠? 네. 이거 안 좋은 거요. 안 좋아. 합이란 것은 뭐예요? 앞으로 깨질란 깨질만 넘었지. 근데 충이 됐어. 진술충 됐으면. 근데 진술충 했으면 합해야 되잖아. 정반합으로. 정반을 합해야 되잖아. 그래서 충이 더 좋은 거라니까.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원진 기문이다. 일찍끼리 원진 기문 이혼 안 해요. 남녀간에 일찍이 원진 기문 걸리면 거의 그 잠자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충. 근데 충을 무조건 깨지고 안 좋다고만 보니까 그 인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합이 무조건 안 좋다니까 합은 육합이 부부합이죠? 육합이든 삼합이든 합이면 이혼식 뿐이 없어요. 이혼식. 그 여기 합은 이혼수가 높다는 게 지금 명리정전에 나와 있어. 공자훈 선생 책에 이혼수 높다. 자,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